이 시대 참 촛불인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검찰 개혁하러 나오셨죠? 절박해서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여러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위치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인간의 본성을 알려거든 권력을 줘봐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일 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기소 편의주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체포권 모두 다 기소권, 공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권력, 그것이 검찰 권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점은 절대 망한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 그것으로 가자고 주장하러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자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절대 권력을 감시하고 절대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러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도 너무 됐다.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 봐라. 청와대에서 개입한 적 있냐? 털어도 이렇게 턴 적이 없다. 단군 이래 최대 수사인원, 단군 이래 단위사건 최대 압수수색, 이것만 봐도 검찰 권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도 너무 됐다. 이렇게 저는 말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한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다스베이다도 좋지만 내년에는 국회 방송에서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님 계시면 이 무대 뒤쪽으로 아, 예, 모시겠습니다. 장화대